옛날 함경북도 경흥 고을 관아에서 일하던 어느 이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바르고 모든 일도 반드시 법에 맞게 처리하여 고을 백성들은 그를 믿음직스러워했습니다. 그 당시 원님이 되어 지방으로 내려오는 벼슬아치 중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새로 부임해 올 때면 백성들은 또 어떤 도적놈이 오는가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역시 엉큼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그가 있던 고을에서도 백성들의 집에 숟가락 하나 남아나질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원님은 경흥 고을에 부임하자마자 재물을 긁어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원님 곁을 지키는 이방이 올곧고 맑은 사람이라 뭘 좀 긁어먹으려 해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구실을 대서 슬쩍 뜯어내려 하면 이방은 나라의 법을 들이대며 충언을 하였습니다. 원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단단히 심통이 나서 눈에 가시 같은 이방을 쫓아내려고 단단히 별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자신의 생일날이 다가와 잔치 준비를 하게 되자 그것을 빌미로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번 잔치상에 십리탕과 100가지 나무를 올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빠뜨리면 자신을 욕보인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방은 원님 앞에서 물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답답해진 이방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애만 태우다가 결국 알아누웠습니다. 이방이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자 연하문살 먹은 아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말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어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자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을 자신이 몰라서야 되겠냐고 하며 계속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이 그간 사정을 얘기해주자 아들은 잠깐 생각을 한 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흘 후 원님의 생일날 이방은 아들이 알려준 대로 음식상을 차려왔습니다. 상 위에는 오리 두 마리를 끓인 탕, 나물 한 접시, 그리고 풀 잎사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은 오리탕을 가리키며 두 오리를 합치면 십리가 되니 원님이 말한 십리탕이고 접시에 있는 나물은 흰가지를 묻힌 것인데 흰가지는 백가지라고도 불리니 그것이 백가지 나물이 아니겠냐고 말하였습니다. 또 상 위에 올려진 풀잎을 가리키며 그것은 하늘타리라는 이름을 가진 덩굴풀인데 하늘타리는 하늘의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서 이보다 큰 것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원님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땅한 트집을 잡을 수 없자 얼굴만 붉히고 있다가 어떻게든 이방을 내쫓으려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원님은 자신이 깜빡하여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걸 잊었다고 하면서 사흘 안에 얼음 한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일각이라도 시간을 어기면 이번에야말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여름에 얼음을 가져오라는 터무니없는 주문에 이방의 속은 또 타들어가 식음을 전폐하자 이번에는 나이 어린 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방이 혼잣말을 하듯 이야기를 하자 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번 일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님과 약속한 날 아버지 대신 자기가 관아에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딸은 뚜껑을 덮은 그릇을 들고 원님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병환이 나셔서 자신이 대신 얼음을 가져왔다고 아뢰었습니다. 얼음을 가져왔다는 말에 놀란 원님이 뚜껑을 열어보니 그릇 안에는 맑은 물만 찰랑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의 딸은 자신이 출발할 때 분명 얼음이었는데 오는 동안 날이 더워 얼음이 그만 녹아버린 것이라고 말하자 원님은 어린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님은 더 이상 이방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일도 포기한 채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